입추를 기점으로 날씨가 완전히 선선해졌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친 날씨였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그 쏠릭 솔리? 태풍 솔릭 그 태풍이 뭘 이렇게 끌고 가면서 기단이 어디서 들어와갖고 막 찬바람이 들어온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그 태풍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막 태풍이네. 사람들이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일본은 난리가 났을 텐데. 네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큰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워낙에 올 여름이 혹독하다 보니까 예. 사실 아직도 열대야거든요. 맞아요. 열대야의 그 기준 자체가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거든요. 네. 근데 여름 내내 30도 위에 초열대야가 계속되다 보니까 밤 기온 사실 우리가 시원해졌다고 느꼈을 때가 28도, 27도 맞아요. 이랬었어요. 근데 너무 시원한 거야, 이게. 맞아요. 이제 야, 패딩 꺼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말 이게 작은 거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게 아닌가. 그 뭐냐, 호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한겨울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한 1도 뭐 0이 딱 되는 순간 난리가 난대요. 아, 파카 꺼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어떤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마지노선이 깨지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게.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현상이지 않나. 이제는 뭐랄까, 사실 겨울 되면 영하 몇 도까지 막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름은 마치 그 동남아라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처럼 확그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연교차가 가장 심한 나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 남북한 통합으로 따지면은 일단 남한만 놓고 따져도 남한에서 80몇 년도쯤에 양평에서 마이너스 32도인가 33도를 찍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저기온 남북한 통합으로는 30년대 중강진에서 마이너스 42도를 기록한 적이 있다고 그거 다 하더라고요. 외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 우와, 궁금해서. 예. 우와. 남한 기준으로는 양평 최저, 똑똑한 거 예, 맞네. 남북한에는 중강진까지 하고, 이번에 우리가 또 최고 온도를 42도 막 이렇게 갱신했잖아요. 그 뭔가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최고 온도로 올해 이제 딱 찍어서 마이너스 42도부터 플러스 42도까지 총 85도 정도의 연교차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뭐냐, 거의 화성급이라는 거거든요. 이 우와. 정도면은 어떻게 살아요? 아, 근데 식물 동물들은 살고 있나요?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안 베리는 게 진짜 이상하다니까. 대단한 뭐 이노신 거예요. 이미 베린 것 같은데. 그럼요. 에어컨이 있는 데서만 사회성이 나온다니까. 에어컨 없으면 거의 다 인성 쓰레기예요, 지금. 지금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그만큼 정말 약간의 그런 온도 변화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지금 그런 네, 네, 맞아요. 상황까지 된게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한여름보다는 좀 선선해져 너무 가지고 살것 같아요, 좀살 거면 진짜. 살만해요. 야, 이렇게 닐란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 만큼 밤에 찬바람 딱 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좀 이러다가 또 은근슬쩍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혹한이 네, 갑자기 추워진다던데. 또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게 좀 길게 갔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네. 그래봐야 봄한 달, 가을 한 달이지만 이제 네, 최대한 길게 가길 바라면서 가을이 27도인 거 아니에요? 27도, 이 28도? 정도면 가을이죠. 가을이지, 이 정도면. 가을의 후회, 굉장히 가을의 후회요. 멋지네요. 네, 올해는 또 겨울에 얼만큼 더 추울지 아. 또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깁슨의 어쿠스틱 기타 SJ200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SJ는 뭐 워낙에 이제 깁슨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저 브릿지에서부터 미쳤죠. 그렇죠. 네, 무기죠, 무기. 네, 그렇죠. 저 코수염, 머스테쉬, 저 터스크 브릿지가 워낙에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SJ 모델은 일단 바디 사이즈가 슈퍼 전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슈퍼 전보죠. 슈퍼 전보의 대명사. 네, SJ가 슈퍼 전보죠. 애초에 모델명 자체가 슈퍼 전보 그렇죠. 200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에피폰에서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깁슨과 에피폰의 가장 특징적인 어쿠스틱 기타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깁슨 거가 SJ 아니면은 그런 팔러 바디 이런 것만 딱 기억이 날 때는 뭐냐면은 불친절한 깡통이거나 맞아요. 무식한 맞아요. 슈퍼 전보거나 맞아요. 이거 둘중 하나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극과 그래갖고 극을 달리는. 극과 극. 그래서 응.
도대체 뭐 왜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뭘 취하는 거야 했었는데 어쩌라고 이제는 그 중간에 빈칸들 우리가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맞아요. 이 SJ200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용인 가능한 그런 범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옛날에 그런 혹독한 거의 42도 여름과 같은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약간만 조금 뭔가 대중화가 돼도 야 선선하다 이러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깁슨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계절 같은 브랜드예요. 정말 엄청납니다. 요새 우리가 맨날 봄 가을 같은 그런 뭐 J45 아. 지금 딱 지금 날씨 같죠. 허밍버드 봄 날씨 같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브랜드예요. 자, 트랜슬루센트 오렌지 정가 770, 할인가 616. 역시 뭐 크기답게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Made in USA 107cm 전장, 115mm 두께, 75mm 구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쉐입은 슈퍼 점버 쉐입, 탑은 시트카 스프루스 탑이고요. 네, 바디는 메이플입니다. 네, 그 트랜슬루센트의 그 반투명한 느낌을 측판 후판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판에는 로즈우드. 자, 머신헤드 먼저 볼게요. 머신헤드 그로브 로토매틱 튜너 금장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로즈우드 지판에 너트는 터스크 너트 43.815mm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 스탠다드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 648mm, LR백스 앤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SJ200 머스테쉬 터스크 브릿지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고요. 2016년도에 저희가 이 스탠다드 모델을 했을 때 점버 바디의 베스트셀러, 깁슨 집안 최고의 감성주의자 이렇게 해서 8.0, 8.0의 점수를 받아 가지고 갔네요. 자, 무게를 바로 달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승 1무로 앞서고 있는데 굳히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나 뭐 잠깐 어느 정도까지 무거운지를 모르겠어서 무겁게 엄청 무거워. 지금 넘으면 안 돼요. 이긴 것 같은데 일단. 아, 진 것 같은데. 무거워. 무거우라고. 4-4 이겼어요. 네, 1승 하셨습니다. 2.44. 겁나 무겁네요. 겁내 무겁네요. 많이 왔습니다. 진짜 무거워요. 네. 2.44면은 거의 뭐 그 야마하의 그 트랜스 어쿠스틱 정도의 무게. 아, 무거워. 네. 많이 무거워요. 앞에 트랜스 들어간 애들이 무거워.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요만했잖아요. 요랬는데 얘는 이기적이 저음 막 이렇고. 어. 소리 좋네요. 아, 좋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아주 옹골찬 느낌이네. 그죠? 기마부대. 네, 권토중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네, 그런 어쿠스틱 기타네요. 대단합니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아, 밸런스 좋고 엄청 힘이 전차 부대. 전차 부대에서 전차 부대. 배너 느낌. 맞아요. 저지에서 연기 확 야, 이렇게 장난 아니네요, 진짜. 아, 어, 장난 아니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봤는데 약간 부담스럽기는 해요. 기타가 부담스럽죠. 네. 베이스를 이거는 이렇게 쳤는데도. 맞아요. SJ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초심자들한테 절대 추천해주지 않거든요. 네. 슈퍼전보는 이거는 어느 정도 연주 공력이 좀 쌓여야 이게 좀 다룰만합니다. 맞아. 기타랑 일기토 하는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좀 초심자 때 아직 좀 연주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슈퍼전보는 기타한테 집니다. 그래서 아, 맞아요. 네, 말리지 않도록 조금 어느 정도 중급자 이상의 연주자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음흠. 부담스럽긴 한데 그만큼 기타를 잘 다루게 됐을 때 기타가 뿜어내는 그 기운은 정말 엄청나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거의 적토마를 타고 달리는 느낌. 맞아요.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거의 전장에 대한 이야기만 할 정도로 사운드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네요. 어떤 노래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Water is Wide 들려드리겠습니다. Water is Wide. 네, Wide. 적군의 피가 바다를 이루더라,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오, 대단한데요. 무서운데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좋습니다. 어, 정말 와이드한 어떤 네, 레인지의 EQ에서 정말 와이드한 물난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 자, 잘 들어왔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팬더의 PM4CE 오디토리움 리미티드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북파공작원님 그럼 머리가 그렇게 생겼던 그 기타인가요? 머리가 그렇게 생긴 애는 아니에요, 얘는. 뭐였지? 네, 그냥 이거 일반적으로 생겼던 이 아~ 친구. 네, 별로 특징 크게 없었던. 네, 북파공작원님 원하지 않음의 미학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기타에 대한 리뷰인지 아니면 자기 북파 공작에 관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공작원도 원하지 않아야 하죠. 원하지 네, 않음의 미학 그렇습니다. 공작원 같은 기타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뭐랄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심자가 잡았을 때는 되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정말 기타한테 질 수 있는 그런 기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나 들지 못하는 토르에망치라고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르에망치.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네. 뿜!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딱 그 전장에서의 그런 느낌. 다룰 수만 있다면 나만의 적토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다루면 혼자 뛰어다녀요. 장비인데 장비. 네, 점수 몇 대 몇? 7.5, 8.5. 네. 저는 취향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기타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이 밑으로 뭐 주기가 조금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이거는 뭐 점수가 크게 조금 의미가 없는 정도의 독특한 세계관과 높은 네. 가격을 갖고 있어서 맞습니다. 직접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가격이 비싼데 돈값을 너무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확 까는데 확 깎아버리죠. 네.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레인지도 넓고 네. 다루기만 다룬다면 그렇습니다. 내 음악에 맞다면 어려운 기타예요 이 기타. 네, 오늘 이렇게 SJ200 트랜슬루센트 오렌지까지 오늘 깁슨의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네 개 연속 다 충격적인 그런 악기들이었습니다. 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 오렌지 우드 할 건데요. 오렌지 우드 좀 가볍게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타들로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스틴이라는 모델을 할 건데 그 모델이 289,000원이거든요. 이거 살 돈으로 한 20대 정도 그 정도에 네. 새로 이번에 라인업 변경하면서 뭐 빅토리아 RAM 뭐 이렇게 이름들을 되게 딱 그렇죠.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네이밍을 새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오렌지 우드의 새로운 모델 네, 오스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